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아, 미국의 투자 대가죠. 자, 워렌 버핏은 중국의 전기차 업체 BYD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2020년에는 적자 상태인 미국의 석유 개발 기업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기업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왜 매수를 했는지 알아보고요. 또 수익률이 어땠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도출해 볼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워렌 버핏이 이 적자 상태인 석유 개발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워렌 버핏은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죠. 중국의 BYD를 오늘도 뭐 전기차 우리 배터리 기업들 주가 강세 기조인데 중국의 BYD를 장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BYD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보면은 이 BYD하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적대적 관계거든요. 왜냐하니까 이 전기차는 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석유를 없애자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석유를 없애자고 나온 게 전기차고 그게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 아닙니까, 그죠? 테슬라고 뭐 중국의 BYD, CATL, 우리나라 같으면 LG 에너지 솔루션, 뭐 그다음에 LG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양극재까지 쭉 내려가는데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20년도 돌아가면 동그라미 지점에서 워렌 버핏이 지분을 사기 시작한 지점입니다. 지금 현재 28%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28%면 꽤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거의 100조대 하던 기업이 한 15조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급락을 합니다. 그죠? 수직으로 급락을 하는데 그러면은 맞는 거잖아요. 중국의 BYD를 많이 장기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중국의 여러 가지 전 세계 전기차 동향을 잘 알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석유와 가스는 예를 들면 뭐 그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지금 100조 하던 기업이지만 100조 원 하던 기업이지만 15조 원까지 거의 뭐 한 10분의 1 토막 나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 사야 되는 거잖아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그리고 2020년에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합니다. 적자를 기록하면 그럼 당연히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석유는 없어질 것이고 가스도 없어질 것이고 전기차만 득세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워렌 버핏은 BYD를 장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좋은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 살 것 같은데. 근데 왜 28%나 샀을까요? 그런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앞에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잠깐 그림 볼까요?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보시면 알겠지만 저 지점부터 지금까지 한 80조 원까지 올라오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8배 상승했습니다. 8배. 물론 테슬라가 2010년에 사셨던 투자자분들은 그 고점까지 800배가 났어요. 800%가 낮기 때문에 8배의 숫자는 참 작아 보이긴 하는데 그럼 이런 2020년에 워렌 버핏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원래 워렌 버핏 그분이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이라든지 이런 그 석유 개발 주식을 좋아합니다. 기존에 많이 좋아했었어요. 한 20, 30년 동안 쭉 좋아했고 이러기 때문에 석유 개발에 대한 주식도 굉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BYD를 사시면서 더 결합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니 석유를 할 거냐, 전기차를 할 거냐. 근데 전기차에 좀 많은 비중을 실어줬다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저 지점에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니까 지금 현재 1억 대 중에 1천만 대가 전기차가 판매됩니다. 그죠?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데 2030년 되면은 거의 뭐 한 1억 대다 판매가 된다면 신차가 판매된다면 5천만 대다 될 거다. 그럼 50% 될 것이다. 그럼 그때 당시에 보면 인구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죠? 한 100억 명, 78억에서 100억 명까지 늘어가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면 양분 구조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전기차를 많이 쓸 것이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 일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머징 국가는 휘발유차, 경유차를 그래도 계속 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대 50 구조로 본 것 같아요. 그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지속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적자는 유가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적자, 그러니까 평가손까지 다 겪으면서 들어간 거 아니냐. 일시적으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올라갈 거라 그렇게 보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국, 그다음에 미국이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봉쇄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워렌 버핏 이분이 존슨 앤 존슨도 많이 사셨어요. 주식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존슨 앤 존슨도 백신을 개발했잖아요. 그럼 백신을 개발하면서, 파이저 머크 상태를, 파이저 상태를 보니까 백신을 개발하면서 미국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전기차가 지금 지구 전체적으로 한 10%지만은 90%는 휘발유 경유차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봉쇄에서 해제된다면은 오히려 석유 수요에 대한 게 증가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엑스모빌이라든지 쉐브론을 체크해 보니까 투자비가 낮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요는 증가하는데 일정 정도 수요는 계속 올라오고 큰 폭으로 보복 수요까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봉쇄에 해제되니까 미국이. 그러면은 유가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전쟁까지는 예상을 뭐 제가 볼 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는. 그런데 그런 관점, 미국이 열린다. 그러면 석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전기차도 물론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싸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8배 수익을 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국 화학도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석유도 좋아졌고 미국 화학을 샀어도 됐었어요. 웨스트레이크를 샀으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어요. 미국이 오픈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아시아 화학을 대변하는 기업은 LG화학이에요. LG화학은 급락합니다. 4조에서 거의 1조 대까지 영업이익이 급락을 합니다. 거의 4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계속해서 웨스트레이크보다는 화학부문의 영업이익이 항상 높은 가치를, 높은 이익을 추출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요? 워렌 버핏의 생각을 뒤집으면은 중국이 봉쇄되고 전체, 이머징 전체가 봉쇄됐잖아요. 지구의 절반은 파이저 모더나 백신 맞았습니다. 미국 백신 맞았다고요. 그런데 지구의 절반은 중국 백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백신 맞은 지역은 봉쇄가 심했다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지금부터 봉쇄가 활짝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섹터보다는 미국 석유나 화학 섹터보다는 한국의 아시아의 중국발 석유와 화학 섹터가 좋지 않겠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은 화학 제품인 대표 제품인 에틸렌 가격이 지금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반등이라 보지 않고 구조적으로 상승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오픈됐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주가도 극명하게 차이 나는데 시가총액이 미국 쪽 시가총액은 사상 최대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죠? 웨스트레이크는. 근데 한국 기업들 몇 개 기업을 합산해 보면은 특히 그 NCC 크래커를 보유한 기업들 합산해 보면은 이렇게 2020년보다 조금 올라가서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아시아 화학은 미국 화학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왜? 플라스틱 수요거든요. 그런 개념은 그런 관점에 생각해 보면은 워렌 버핏은 미국의 석유와 화학을 샀다. 석유를 샀다. 그러면 지금은 중국이 오픈되고 이머징 국가들이 아시아 쪽에 많이 오픈됐기 때문에 아시아 화학을 사야 된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LG 화학이라든지 뭐 포스 홀딩스라든지 철강도 똑같아요. 화학 철강 같은 같이 가는 구조니까 유사한 구조니까 화학 철강 LG 화학 포스 홀딩스 저는 좋은 관점으로 봐도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워렌 버핏의 투자 아이디어로 현 시점에 대입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LG 화학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강혜경 고문님 예전에 출연해 주셔서 미국의 백악관 행정명령에 포함된 바이오 시장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무려 4경원 시장이라고 기억이 제가 되고 있는데 자, 그 시장과 관련해서 오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 규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까요? 네, 미국이 생각하는 이 작년에 서명된 이 바이오 관련한 이 행정명령에 나타난 바이오 시장 규모는 약 4경원입니다. 근데 이 4경원의 이 바이오 구조를 좀 시장을 분해해 볼 필요가 있죠.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신약을 개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을 제조하는 거 중요하죠. 제약 CDMO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쓰고 입고 마시고 하는 여러 가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바이오 시장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 번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쓰고 마신다라고 그리고 이동수단 생각할 수 있는 게 에너지 그리고 농업, 식품 그리고 화학제품들 그리고 미용
약은 뭐 물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체유까지도 이제 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미국이 이제는 이 바이오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유전체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이거를 미생물을 통해서 만드는 바이오로 대체하겠다. 그리고 대체 바이오 시장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 쪽에서도 얘기됐지만 앞서서도 이제 에너지 우리가 휘발유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그게 뭐가 있나요? 그럼 바이오 이 에너지 쪽으로 보게 되면은 디젤, 에탄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전기차만 아니면 수소만 이걸 대체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바이오 연료 쪽, 그 에너지 쪽으로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고 이제 시장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초기에 만약에 투자를 일찍 했다라면 매출액은 그 피크를 댔을 때 보면은 매출액은 700배가 올랐고요. 시가총액은 800배가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초기 투자를 했다라면 큰 수익을 얻었을 텐데요. 이것처럼 지금 앞서 이제 창성 대표님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관점을 좀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는 미국이 이미 작년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4경원 시장에 대한 바이오 시장에 대한 투자를 잘 보시고 그리고 일찍 투자를 시점을 정하게 된다라면 수익은 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농업 부분 있는데요. 농업에는 이제 미국에서 뭐 네 개의 주요 곡물 회사가 있죠. 뭐 ABCD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특히 이제 ADM, 아초 데니얼스 미들랜드라는 기업, 여기는 곡물을 생산해서 이제 유통까지 다 이제 관장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국내 기업하고도 관련이 있죠. 특히 이제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옥수수를 이용한 생분해 플라스틱을 ADM하고 같이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투자해서 연구하고 이제 생산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실제 얼마 전에 있었던 ADM의 그 4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LG화학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제 있었고, 또 국내 기업에서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장기 플랜으로 농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 대체 바이오와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미국이 이 4경원 시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4경원 시장에서 대체 바이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포스코홀딩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